너 생일날 뭐 하니까? 응. 뭐 없는데? 제주도 가기로 했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첫끼 지금 오버트에서 나오고 있어. 이거 배불러서 먹었지? 먹지 않은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정신차려. 아직 배가 부른 게 아니야. 잘 지키고 있다. 사람은 적응이 됐는가? 아, 배 터져, 씨.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 기다리시면은 온 거예요, 아빠가. 우와, 제주도선, 아, 제주도 사시는 아빠가 있어. 아니, 씨는 진짜 이 시부뜸 진짜 이 근쪽이. 그래서 일주일 전에 티켓팅을 했는데, 희재 아버지가 오는 거 시간을 좀 더 당겨주셔가지고 오는 티켓을 취소를 하라고 오는 했어요. 오는 티켓이 두 개니까 취소를 해야 돼요 했는데 돌아가는 티켓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희재야 미안해, 새로 고침을 100번 해도 티켓이 없어. 그래서 잠시 뒤에 또 희재 아버님이 돌아가는 티켓을 짜잔 하고 사주셔가지고 우리는 다시 제주도에 오게 됐어요. 힘들게 고했습니다. 진짜 와요. 우와, 어떻게 될 수 없냐. 제주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 아버님 안녕하세요. 와, 이제 아빠 만났다. 너무 좋아. 희재의 집이에요. 야,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미쳤다. 고기 국수? 우와! 야, 저기 세 마리 있는데? 진짜? 우와! 우와! 대박! 고기다! 이 아침부터 고기에, 미역국에, 갈치조림에, 고기국수에, 술까지. 여기 천국 아니냐? 그 고기 국수는 언제 돼요? 저희 지금 밥은 돼. 언제 먹어요? 밥 먹어도 돼야지 갈치. 배고프세요? 아, 너무 배고파. 해장, 해장해야 되는데요? 이번 브이로그는 제 브이로그 아니고 힙합 관찰 브이로그라서 힙합 먹는 토끼. 거 보실게요. 집에서의 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희재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집이야? 응. 아, 우유 드시는 거예요? 아가라서. 너 우유 종류 진짜 좋아해. 어, 나 완전 우유 종류 좋아해. 나 어렸을 때도 급식 우유 나오잖아. 어. 한 열 팩을 먹어, 한 번에 먹은 거야. 근데 그러면은 설사한다?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우유 열 팩을 먹었다고? 응. 아, 너무 좋아,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셨네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 이게 제주도, 야, 한국에 사가지고. 그니까. 완전 웃겼어. 완전 좋아해. 이 사람이 내 보고 싶어. 이거 지금 내가 먹을 수는 없어. 내 춤추고 맛있어, 만나고. 응? 와, 감사합니다. 너. 우와, 감사합니다. 문 누구? 이거 저 뭐야? 대박! 대박이다. 어때? 희재랑 저랑 똑같이 주시면 안 돼? 먹고 나올게. 네. 진짜 돼지고기로 약간 라면 같아. 뚫씨 잘 먹는다고 하던데? 진짜. 저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많은 걸 먹어야 돼서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아. 첫끼 지금 오버크리스 나오고 있어요. 그 다른 거지 나서지는데. 또박또박 얘기하고. 우리 거만 맛이 아니라 밑에 것도 맛이. 우리 사투리야. 너무 어? 너무 맛이.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어. 시작.
사랑하는 은둥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몇 도만이? 하나 둘셋밥 잘 먹었습니다. 와 저 자리가 청바지 터질라 하는데요. 서로 두 번째 끼니 뭐죠? 딸기도 먹고 아 진짜? 수영하러? 아니 아니 아, 수영 그거 하러 누가 다 먹었냐? 나 아니야. 지금 희진이 집에서 1차부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어떡해.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죠. 근데 희재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 좋았어. 미쳤네. 너무, 너무 예쁘다. 한담의 변. 우와. 희재야, 나 저거 타고 싶은데? 타고 싶어? 우와. 제주도 안 같아. 두 분 다 편한 옷으로 희재가 갈아입으라는 소리에 낚였어요. 희재이다. 어쩌냐. 어, 희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는 네. 아침바다라고 오징어회 진짜 고민 맛집입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아? 절대 모르지. 네. 고등어 전문점 아침바다. 우와.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맛있겠다. 간장게장에 이거는 수란? 계란. 그냥 계란. 날계란이야? 아 삶은 계란. 그 얘는 뭐예요? 이거는 우묵가살이라고 콩국물에다가 회조류로 만든 말캉말캉한 그러면 고등어회를 이거에 찍어 먹는 건가? 아니요 이제 장도 나와요. 아 진짜? 이거는 못 찍어 먹는 거예요? 마늘. 아 진짜? 뭔가 찐이야. 영롱한 고등어회가 나왔고요. 술도 나왔어요. 생일 축하해. 짠. 맛있어? 맛있다. 맛있지? 이렇게 넣고 나 왜 한 점도 안 먹었는데 왜 배불러? 안 돼. 아니야. 이따가 배부르지 않아. 괜찮아. 그 점프 스쿼트 할 때처럼 안 있는 것처럼 하라고요. 오케이. 나는 지금 얘가 목표다. 난 요즘 지내고 있어. 공포는 생선인데 진짜 엄청 고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데. 애인이 나오셨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신났다. 신났어. 고구마 아니야? 저 고구마 같은 게 맛있어. 정확하게 집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혹시 지금 희박한인가요? 오늘 장소가 달라지는지 혹시 희박을 넣어보세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희박 말했나? 나는 히디크시다. 희박. 배 몇 프로 찼어요? 아 18%. 아 씨. 아 진짜 미치겠다. 저 배불러요. 하지만 난 지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아. 먹었지만 먹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힘내. 정신 차려.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땡긴다고 편의점으로 들른 우리 에이저씨. 또 다음 메뉴는 뭐죠? 이제는 돼지고기를 네. 먹었는데요. 네. 오겹살이랑 네. 근데 우리가 지금 5시에 고등어회를 먹었는데 6시 반에 고기를 먹는 거 맞아요? 사장님 지금 저희 고등어회 먹고 왔는데 네. 고깃집 가는 길이에요. 어느 고깃집? 꿀집. 꿀집. 희재가 어릴 적 하루에 두 번이라고 하지만 사장님은 몇십 번씩 왔다고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네 아주. 자 이렇게 저희는 편의점을 지나서 명당 양가를 지나서 고깃집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꼬다리였어. 아 개웃겨. 자, 2차 장소 솔지 식당에 왔어요. 솔지 식당은 희재가 언제부터 다닌대요? 한 중학교? 와, 진짜 오래됐다. 아니, 근데 여기 육즙이 장난 아닌데? 언니야.
그 지금 희재가 굽고 있는 게 가버리살이고 옆에 있는 게 오겹살. 근데 우리 좋아하는 고기 부위도 비슷하잖아. 신났어. 도른자. 희재야, 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니? 형부가 쏜다. 저 고등어회가 이게 김치찌개? 네. 이거는? 순두부요. 순두부찌개. 자, 희재의 한식 먹방 가보실게요. 네. 근데 너는 진짜 먹을 때 행복해 보여. 내가 운동할 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맛있어요? 행복한가요? 네. 또 술인가요? 먹는 건가? 좀 더 살아야 돼. 지금 몇 인분 먹는 거야? 지금? 6인분에다가 8인분. 아, 이렇게 퍼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배부른 거 느껴지잖아. 정신차려. 왜 살짝 펴? 살짝 펴. 맛있어. 여기 진짜 가버리살 맛집이다. 가버리살 맛집. 저는 요만한 크기로. 나는 두 개씩. 그 방파제 가서 맥주 이렇게 까가지고.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좋아요. 가까운 해수욕장. 당신 배가 부르시나요? 근데 맛있었어. 우리 몇 인분 먹었지? 10인분. 지금 희재랑 편의점 갔다가 여기 노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가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게 뭐 제주도 바이브. 제주도 바이브요? 우와, 우리도 주셨어. 우와. 제 친한 동생이 여기 고시네라는 딱새우를 판매하는데 갖다 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희재랑 이호태우 해수욕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지막 맞는 거죠? 아,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치킨 시켜도 돼요? 맛 평가 부탁드릴게요. 진짜 쫀득쫀득. 아, 진짜? 네. 이게 딱 짠? 짠 해서 원하는 소스에 찍어서 쏙 빨아내면. 근데 되게 알이 크지? 응. 진짜 찰져. 언니 먹으면 막 내가 부어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잘 빠져, 알이? 나 되게 힘들게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맛있다! 라면 하나 아니고 두 개 사왔어? 네. 받아줄게. 이거는 딱새우 두 판째고요. 지금 육개장이랑 콧구면이랑 제 소세지랑 김밥이랑
돌아가. 아,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계속 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우, 배불러. 맛있게 먹어요, 희즈씨. 저도 한 수저씩 먹어볼게요. 네, 아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이미 무리했는데? 바로 택시 타려고. 만약에 오게 되면 말했죠? 안 갈 거예요? 아, 진짜 맛있네. 맛있냐? 진짜. 아, 배 터져, 씨. 근데 나 지금 너 때문에 도전 정신도 도져서 이거 꺼내놓긴 했어. 한 입 먹으려고. 나도 한 입. 그래. 너 일어난 지 몇 분 됐지? 나 15분. 제가 지금 고백할게. 내가 9시 일어났잖아. 근데 너가 최대한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일어나면서 더 빨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숨소리도 안 내고 핸드폰만 하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아, 이유가 늦게 먹으려고? 내가 이제 오줌 마려울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겠지 하고 11시쯤에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아무튼 러닝을 하러 갑니다. 출발! 갑니다. 시간 미쳤다. 와, 근데 진짜 예쁘네. 6km를 7분 페이스로 뛰었어요. 아, 좋아요. 지금 말할 힘도 없는 지금 우리 혜지씨예요. 아니 어떻게 가게 이름이 탕수육이지? 맛있겠다. 여기서 안녕 한번 해주실게요. 아, 여기. 배고파서 정신이 없어요. 숙주 탕수육.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주얼이다. 우리 뛰느라 고생한 희재씨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아주 오늘도 제주 자연광에 우리 희재 피부가 빛나네. 튀겨주세요.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여기 오시겠어요? 얼마 정말. 맛있게 해장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안 먹었는데. 근데 너무 맛있네? 미친 거 아니야? 약간 눈이 커졌다. 미쳤다. 한식사님, 이거 보고 배고파져라. 저 그때 전보라면 매운 것도 결국에 한 통 먹긴 했잖아. 건강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운동을 또 했으니까. 삼촌과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받으셨다고? 멋있다. 진짜 개멋있다. 좌이제 멋있다. 인정. 야, 근데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어제 빵집? 지금 갔다 왔다? 아싸.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온 명당 양과 빵집. 저는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일단 씻으러 갈 건데요. 우리 희재는 또 뭔가를 먹고 있어요. 샤워 언제 칼로 수모가 많이 돼? 뭐래? 천천히 먹어, 안 체하게 제발. 안 체할 일도 없지만 제발 좀 천천히 먹어줘. 잠시 간식을 먹으러 10원향이라는 곳에 왔고요. 진짜 간식, 만두니까. 자, 힙합 왈 만두는 간식이다. 밥이 아니잖아. 아, 밥은 아니지. 야, 저 볼품 봐. 그냥 멋있다, 중국어하는 좌이즈. 이건 뭐야? 이거 만두, 양파. 양파 만두.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이 집에 하나 시킨 줄 알았더니 또 4개 시켰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만두국. 중국식 만두국인데
나는 거예요. 뚠뚠? 뚠뚠. 잘 먹겠습니다. 이거 간식 맞죠? 이거 간식 맞지? 어때 어때? 오랜만에 먹어? 그렇게 떨어져? 응. 먹어봐야지. 내가 물 세 잔에 만두 세 개 먹는 동안 너 지금 몇 개 먹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희재가 중국보다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한 번씩 와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시켰던 것들은 다 추천이다. 잘 먹었냐? 희재씨 저는 지금 이제 풀이에요? 아니 나 왜 이렇게 또 배가 불러? 나 진짜 뭐 했다고? 지치면 안 돼요. 앉아만 있어주세요. 먹는 것만 지켜봐주시면 안 돼요? 다음 메뉴 뭐예요? 다음 메뉴 모닥치기 갑니다. 아 모닥치기? 그거 분식? 네. 저도 간식이니까 카페를 가고 커피 마실 때 남겨줄 수 있어요? 저요? 저요. 아, 너 말고요. 나요. 이거는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신무진씨 본인이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밥 먹고 바로 넘어온 미쇼니 분식이에요. 모닥치기라고 떡볶이랑 튀김이랑 이것저것 같이 모아서 주는 게 있나 봐요. 어우 귀여워. 우와 되게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닥치기? 모닥치기랑 그냥 김밥. 내장 오셨어. 맛있어? 근데 진짜 잘 근데 진짜 잘 먹어서 너무 예뻐요 우리 희재.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 판 더 먹었는데. 난 너가 아까 만둣국을 원샷 하길래 국물이 안 땡길 줄 알았어. 이거 언제 다 먹었지? 근데 진짜 맛있어서 이건 계속 들어간다. 네, 여기 부어주세요. 네. 네. 이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파파야 짜장면 하나만 해주세요. 파파야 짜장면. 끝난 줄 알고 찍은 거였는데. 아니. 잠깐 바다 앞에 카페로 왔습니다. 사장님이 팥빙수 2, 3인분이라고 약간 걱정하시면서 주문받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내 수다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야 근데 양 되게 많다. 그냥 얼음이 녹아서 혜진아 제주 여행 어땠어? 진실하는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뭔가 쉬면서 길지 않았는데 되게 여유로웠지. 맛있게 먹어. 나 이제 너 보는 모습만 봐도 진짜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진짜. 너 근데 만약에 엄마가 옛날에 분유 먹일 때 얘가 먹는 만큼 허용치로 먹였으면 그때도 1리터 마셨을 것 같아. 야. 동생 젖까지 빼서 먹어. 진짜? 동생이 모유를 먹어. 그러니까 넌 진짜 떡잎부터 달랐네. 응. 어? 벌레 있다. 잠깐 가만히 있어. 됐다. 너 벌레 무서워해? 아니. 자, 제가 먹는 커피 속도보다 희재가 먹는 팥빙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지금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오는 길에 족발이랑 김밥 세 줄이랑 쫄면이랑 오므라이스 돈까스 시켰는데 국물이 또 땡기신다고 소린마라에 싶었어요. 양손 두둑하게 최소 5kg 이상 보내주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나요? 잘 먹는다. 너무 맛있다. 새우 추가. 마라탕 겁나 특대 사이즈 추가. 와. 그대여, 조금 배가 차셨나요? 응. 아, 진짜 잘 먹어. 나 지금 다이다이. 오늘 우리의 야식은
명당양가의 마늘 러스크. 배부를 때 갑자기 생각나 이거는.